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더빙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은 이제 얼마 전에 설치했던 순행식 에어컨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때가 이제 4월 말쯤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저때 공랭식 에어컨 쓰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실온이 30도였어요. 근데 창문을 열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던 시기였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살 수는 없어서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회사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타 회사 제품이 그냥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뭐 케이보식이 그것도 있었는데 똑같이 생긴 거 보니까 그것도 ODM인가 뭐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상세한 제품 이름은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일단 제품 왔을 때 크기 자체는 상당히 컸어요. 제가 지금 사 있는데 배꼽보다 위로 오죠. 포장은 별거 없었고요. 스티로폼이랑 비닐 있고 박스를 저렇게 드러내면 바로 제품이 나옵니다. 구성품부터 설명을 드리면 설명서 들어있었고요. 리모컨, 그리고 리모컨에 들어갈 배터리, 각종 이제 설치용 부품들, 그리고 이제 설치할 때 필요한 호스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도 들고 왔는데 매직 렌치, 이거는 저 부품들 쪼아야 되니까 들고 왔고, 테프론 테이프, 그리고 호스 자를 때 사용할 이거 호스 커팅기, 이건 커스텀 순행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옆에 보시면 그 작은 부품에 이제 호스가 연결되어 있죠? 네, 저 촬영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아무튼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기존에 세면대에 장착되어 있는 호스를 장착을 해제를 하면 돼요. 당연히 꼭지를 잠그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거 뽑자마자 그냥 푹 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물 안 흐르게 그냥 안 쓰는 수건 하나 받쳐주고,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저기 부품에다가 저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기 부분에도 네, 발라줘요. 저게 이제 그 부품을 장착했을 때 그 사이로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부품을 손으로 쪼아주시고요. 추가로 이제 매직 렌치로 더 쪼아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 작은 부품에다가 호스를 연결한 뒤에 그 위를 이렇게 그 쪼는 걸로 쪼아줍니다. 그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장착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쪼이면 꽉 안 쪼여질 수도 있으니까 렌치를 이용해가지고 추가로 더 쪼여주고요. 저 부품을 장착한 부품인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근데 저게 딱 걸려가지고 장착이 안 돼서 렌치로 추가로 더 쪼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쪼이다가 아... 손이 베였어요. 네, 어리둥절하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고통이 생각보다 빨리 안 와요. 처음에는 안 아프다가 조금 한 몇 초 있으면 갑자기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밴드를 바르러 간 겁니다. 아파해도 작업 대신해 줄 사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작업은 제가 계속 했어요. 호스 있는 부품 장착한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장착 해제했던 저 호스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컨인데 와가지고 호스 반대편을 에어컨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호스 두 개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궈놨었던 저 밸브를 다시 풀어가지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물이 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손이 베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일단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봅니다. 네, 손 보시면 아주 그냥 대판 맞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저렇게 아픔을 좀 느끼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린단 말이에요. 그쪽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이과생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파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그냥 입고 에어컨을 쐈어요. 이게 처음 틀었는데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넋을 놨어요. 그냥 아무튼 시원하긴 시원해요. 그래도 아프긴 아프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배수 쪽을 체크를 해주면 저쪽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옵니다. 저게 이제 출수 쪽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수 쪽은 물이 거의 안 나오고 저걸 왜 두 개로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음이라고 적게 돼 있는데 물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지금은 저쪽에 물어봐가지고 보통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보통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 둘 다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아주 잘 나오는 걸 했었어요. 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에서는 26도로 온도가 나왔고요. 발 앞에 놨던 온도계는 24도로 온도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신 바람 소리가 좀 크죠? 근데 저건 이제 최고 속도로 틀어놔서 그런 거고 지금 최저 속도로 틀면 바람 소리는 크게 뭐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공랭실 에어컨 사용할 때 썼던 저 스펀지를 그냥 막 다 떼버려요. 네, 저것 때문에 진짜 너무 거슬렸었는데 아주 편안했어요. 호스 자체가 얇기 때문에 호스가 이제 화장실 문 밑으로 아주 잘 들어와서 문이 아주 깔끔하게 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전에 보신 영상은 이제 4월 말에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저 에어컨을 제가 한 달 넘게 사용을 했죠. 근데 제품 사용하는 중간에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 AS를 받아서 해결을 했고요.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어컨을 쓰면서 느꼈던 점 몇 개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공랭식 에어컨보다는 훨씬 조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기는 조용한데 외부기가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외부기 소리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로 냉각하다 보니까 외부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외부기 소음 자체는 없는 대신에 펌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니고 헤드폰 끼고 게임하면 안 들리는 수준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들어갈 정도의 소리는 돼요. 그리고 그 펌프가 계속 도는 건 아니고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데, 펌프가 안 돌 때는 조용해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사용하던 그 공랭식 에어컨의 내부기보다는 안 조용합니다. 그리고 냉각 성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람을 약하게 틀고 사용을 하면 지금 이 방을 완벽하게 엄청 빨리 냉각을 시키지는 못하고요. 근데 바람을 세게 틀면 그 부분에 해결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바람을 세게 틀면 그만큼 바람 소리가 많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바람을 약풍으로 틀고, 제가 저 앞에다가 이제 에어 서큘레이터를 놔둡니다. 그래서 에어 서큘레이터로 공기 순환을 시켜주면 엄청나게 빨리 방 안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조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수도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풀로 틀었던 전달 수도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 이 제품 추가 후속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 딱히 없을 때는 이 영상에 댓글로 간단하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느꼈던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 에어컨을 틀면 물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 방이 아니고 마치 아쿠아리움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찝찝합니다. 이때까지 쓰면서 느꼈던 건 한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잘 쓰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쓰던 공랭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제가 외부기를 놔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외부기 크기도 꽤 있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 많이 하고 들어가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물 호스만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덥지도 않고 공간도 차지를 안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길이 그대로 설치를 했었는데 잘라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품의 별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종합 별점이 별점 5개 만점에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2점을 드릴게요. 왜냐면 얼마든지 일반적인 사용자 있죠. 뭐 베란다에 외부기가 설치 가능하거나 아니면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에어컨을 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동식 에어컨이나 이런 순행식 에어컨, 이런 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단점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이게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유저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요. 저같이 이제 외부기를 바깥에 설치할 수 없거나 뭐 베란다 같은 것도 없는 경우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점수가 한 3.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나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번 달에 수도세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수도세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에어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